두 딸을 애지중지 키워서 시집 보내고 나서 좀 적적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친구가 생겼다는 70대 장 씨. 바로 둘째 딸의 시어머니인 사부인입니다. 가끔 만나서 운동도 같이 하고 부부 동반 모임도 하면서 꽤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무슨 일인지 둘째 딸은 그게 역 못마땅한 눈치입니다. 대체 둘째 딸은 왜 그러는 걸까요? 어, 진짜 둘째 딸왜 그러는 걸까요? 자, 딸 둘을 시집 보내고 좀 적적 하나 했는데, 뜻밖에도, 아, 둘째 딸의 시어머니, 사부인하고 절친이 됐다는 70대 제보자분의 사연입니다. 어, 이거 정말 특이한 거 아닙니까? 좀? 일단 어떤 집인지부터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. 이 제보자분은 70대시고 장 씨이십니다. 따님만 두 분이 있으시대, 있었는데, 첫째 딸, 둘째 를다 결혼을 했고요. 첫째는 이제 결혼한 17년, 둘째는 15년 됐답니다. 근데 첫째는 좀먼 곳으로 결혼을 했고요. 둘째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둘째 시댁이 마침 또이 사연자, 제보자분 집에서도 한 30분 정도 거리래요. 그리고 공교롭게 음. 그 집은 또 아들만 둘이고 음. 이 지금 제보자분은 딸만 둘이어서 마침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면서 또잘 맞아서 좀 가깝게 지내고 있는 편이었다고 합니다. 어, 아니 뭐 그렇게 서로 아들 딸 하나씩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낸다면야뭐더 바랄 것도 없지 뭐.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좋 좋으셨어요. 이장 씨께서는 주변에 이제 뭐 친구들 봐도 아무도 사지 타도 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경우가 없는데 맞아요. 우리는 너무 잘 지내니까 너무 화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. 여기도 남편하고 둘이 살고 저기도 남편하고 둘이 사니까 시장을 보면 음. 좀 너무 많이 볼 수도 없고 안볼 그렇죠.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. 어. 근데 이 사돈께서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거를 사면 과일이든 간식이든 사가지고 꼭 집에 들려가지고 반땅 이렇게 딱 해서 주고. 근데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리고 또뭐 김치도 나눠 먹고 된장도 나눠 먹고 또중바 댄스도 지금 저 사파처럼 같이 가고 또개 모임도 하고 부부 동반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즐거우셨다고 합니다. 음. 아니 뭐 여기까지 이게 뭐 좋은데 아주 분위기. 네, 그런데 장씨에게 최근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. 둘째 딸이 시어머니랑 너무 가깝게 지낸다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. 장씨가 물었더니 처음에는 그냥 불편해서 그런다고 했지만 딸이 털어놓은 얘기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. 어. 사실, 둘째 딸은 결혼하고도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. 만면을 이어서 걱정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, 그러다 어렵게 어렵게 7, 8년 만에 딸을 한명 낳았습니다. 워낙 힘들게 얻은 아이다 보니까, 양가에서 모두 기뻐했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딸이 시어머니가 동서와 차별을 해서 힘들다고 한 겁니다. 어, 어 엄마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우리 시어머니. 사실은 나랑 동서를 엄청 막 저울질 하면서, 나를 은근 어? 나를 은근히 매긴다.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비슷한데, 내용을 보게 되면은, 동서는 결혼한 뒤 아들 둘을 낳습니다. 어. 근데 이 딸은, 딸은 사실은 딸 하나만 낳지 않습니까? 그것도 어렵게. 어렵게 낳았어요, 시험 갈 통해서. 그러다 보니까는 시어머니가 좀 은근히 차별도 하고, 시어머니 앞에라든가 동서 앞에 서면은 그들은 아들을 자랑하니까 딸나 나는 좀 약간 위치되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. 그런데, 속이 상해 있는데, 아니, 친정 엄마가 이 시어머니랑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웃고 떠드는 거 보니까는 딸 입장에서 볼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화를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하고 친해지면은 딸로서는 손해가 아닌데 이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위치된게 있기 때문에 아마 화가 단단히 났던 모양 같습니다. 음. 아니 저도 뭐 팀장님 생각에 조금 아니 뭐 둘이 이렇게 친하면 딸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계속 좀 들어보죠. 그러니까 자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면 친정 엄마면 예. 내 편이지 왜나 자꾸 이렇게 어~ 매기는 음. 우리 시어머니 편을 들어 막뭐 약간 이런 거 어~ 이사 이제장 씨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또딸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럴 법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든답니다 왜냐하면 딸 얘기가 이런 식이에요 그 딸래 시어머니 생일 생일 때.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했답니다. 예. 근데 동선회가 먼저 도착을 해서 동선회 아들들만 둘 있다 그랬잖아요. 손자들이죠. 네. 어. 그 손자들 을 데리고 나가서 이 딸의 시어머니가 로봇 장난감을 사줬대요. 어. 그러고 들어왔는데 딸은 아니 자기 오빠들만 이렇게 장난감이 있으니까 음. 자기도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. 놀고 싶고. 근데 어. 너는 여자애니까 그런 거 가지고 놀면 안돼 하면서 손도 못 뜨게 하고 그러면 다른 장난감이라도 사주든지 하셔야 되는데. 이또딸그 손녀한테는 안사 주셨다라는 거예요. 아... 그러니까 서운하죠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. 아. 그러니까 손자들한테는 장난감 사주고 손녀 내 딸한테는 어 시어머니가 그냥 아니 뭐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뭐 그런 이 무슨 무슨 바비인형 같은 걸 사주는 것도 아니고 빈손이었다. 아 열받네. 어. 네,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랑 동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너 아들 둘 키우느라 정말 힘들지. 나도 아들 둘만 키워서 다 한다. 아. 이러면서 이제 동네에 막 스파 끊어주고 마사지 끊어주고 막 이러신 거예요. 근데 이 장 씨는 뭐 아기 못 가져서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. 그때도 시어머니가 한 번도 어디 뭐 따라가서 따로 데려가서 뭐 이렇게 호강시켜 주거나 뭐 사주고 이런 적도 없으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장 씨의 딸은 아 시어머니는 역시 손주를 원하셨구나, 손녀는 뒷전이구나 아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아 들어보니까 차별 많네 이거. <laughs> 네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이 하나둘씩 생기다 보니까 어. 별거 아닌 일에도 서운해졌다고 합니다. 어, 당연이를테면 식구들끼리 외식하면서 메뉴를 정할 때도 시어머니는 동선의 식구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데요. 아, 결국 동선의 아들들이 먹고 싶은 걸 <laughs> 먹는데 그것도 섭섭하다는 겁니다. 야 이게 저희 작가님이. 응? 이 분하고 이렇게 뭐 취재를 하는 걸 저도 옆에서 봤는데 말이죠. 어, 자, 그러면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사부인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딸. 어, 저만 이해 안 되나요? 야, 이거. 자, 이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괜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나 싶으면서도 오해하게 행동한 사부인에게 좀, 좀, 아, 이게 중간에서 그냥 샌드위치가 됐다. 자, 팀장님, 누구 편을 들어주고 싶으십니까? 여기 샌드위치가 아니고 지금 어. 이 따님이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은 지금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차별을 하는 거는 얘가 보기에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정 어. 엄마하고 시어, 시어머니하고 친한 사이예요 그러면 은 예. 신정 어. 엄마를 이용해가지고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어. 해서 시어머니를 다음 내 편으로 만드는 거 어.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왜냐면 시어머니하고 신정하고 친구야 어. 잘 통해 그러면 예.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한테 잘해도록 엄마가 사이드에서 때려 그러면 은 좋지 않을까요. 아 진짜. 아, 근데 그게 잘 통할라나 모르겠네.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만든 것 같은데 그게 참안 되거든요. 근데요?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사이는 운명적으로 정말 절친이 되기는 어려운 슬픈 오, 운명의 진짜. 친구다라고 음. 생각해요. 왜냐하면 이뭐 시어머니가 잘못했냐, 오해냐, 딸이 오해, 뭐 속이 좋냐 이런 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딸은 언제나 친정엄마가 필요하고 또 친정엄마의 무조건적인 품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친정엄마가 이 친구보다 딸을 훨씬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엄마 친구랑 세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. 엄마 사실은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면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진짜 막 이러면서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. 결국은 그래서, 딸 쪽으로 키울 수밖에 없다. 네, 그래서 아... 제일 좋은 거는 딸이 시어머니랑 잘풀수 있게 정말 그사 그 친구가 정말 좋더라, 좋은 면을 봐라 이렇게 얼르고 타일러 보지만 그래서 안될것 같으면 결국에는 그 친구 사이는 좀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양변선사님 저는 이 친정 어머님이 약간 엮인 것 같아. 저는 이, 이 사부인한테. 아, 저는 <laughs> 지금 딸님이 손에 보고 계셔, 제가 봐도. 네, 저는 이사라도 가시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. 아, 이사를 예, 가라? 왜냐하면 어. 이런 거예요. 자칫 잘못하면요. 딸의 입장을 이 친정 어머니 입장에서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어, 사부인이 시어머니에게 나중에는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따님이 입는 겁니다. 이거 저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요. 요즘은요, 그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아들 못지않게 딸 예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저 집에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둘이나 있어요. 그런데도 손자들만 챙기신다는 건 어지간히 아들만 편애하신다는 거고요. 아... 그 정도라면 제가 이제 그 정도라면 예. 가정을 한 겁니다. 그 정도라면 못 달라지십니다. 어... 그냥 안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못 달라지세요. 그럼 결국에는 저두분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고요. 아하.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는 딸이 입는 거예요. 아. 이사 가세요. 한두 시간 거리로 못 만나게. 그래야 딸이 피해 안 입으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. 불가근 불가원.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? 네 이사나님은 말한 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사이인데 자주 왕래하다 보면 어쩌다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본인 아들 딸에게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알고리즘님은 딸 마음을 엄마가 알아줘야 하지 시엄마는 그냥 음. 시엄마니까 그러려니 할 텐데 친엄마가 저러면 진짜 서운할 듯이라고 음. 하셨고요 한인자님은 딸 편에 들어서 생각 좀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. 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.